저 방장 단어창아 신나게 웃기다 이번에 진짜 키스할 수 있어? 야야 침이나 닦어 내 나이 25 난 내 인생에 기적같은 사랑을 꿈꾼다 이거 전부 다 찾아주세요 네 벌써 5년 만기네요 이 돈 다 뭐 하실 거예요? 아주 멋진 듯 쓰려고요 이것도 전부 다 바꿔주세요 또 모아오셨어요? 미스터리 이것 좀 바꿔줘요 뭐? 휴가? 해가 서쪽에 서 뜨겠다 천하의 짠순이가 웬일이래? 일주일씩이나 뭐 할 건데? 내 생애 최고로 멋진 휴가를 보낼 거야 뭐? 여기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이 방에서 일주일 보내는 게 내 3개월치 월급이라 이거지 일주일 동안 공주님처럼 살아보는 거야. 그게 말이죠. 사실 아무도 안 쫓아와요. 뭐라? 뭐예요? 나 일어나게 손 좀 잡아줘요. 이거 마셔요. 몸 좀 녹을 거예요. 아직도 화났어요?
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랬어요. 뭐라고요? 기가 막혀 죽구만. 근데 여기 투숙객들은 대충 다 아는 사람들인데 여긴 처음인가 봐요? 어머, 뉴욕에 몇 년 있었어요? 뉴욕? 거기선 뭐 했는데요? 거짓말을. 뭐죠? 유학 갔다가 그냥 눌러 앉았죠. 지금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. 디자이너. 저기요. 나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혼자 온 것 같은데 우리 애인할래요? 딱 일주일 동안만. 네? 이제 보니까 울보네. 뭐 저런 거 가지고 울어요, 애기처럼. 자요. 그렇게 영화가 슬펐어요?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? 참, 뉴욕 어디에 있었어요? 맨하탄? 퀸즈? 예, 뭐 그런데도 몇 번 가보긴 했죠. 근데 무슨 와인을 그렇게 물처럼 마셔요? 뉴욕 스타일이에요. 뉴욕에서 바로 이렇게 마셔요. 그럼 우리도 뉴욕 스타일로 건배 한번 할까요? 건배. 건배. 은혜 씨는 여지껏 내가 만나왔던 여자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럼 다르지. 은혜씨. 은혜씨. 괜찮아요? 은혜씨. 잘 잤어요? 어머! 뭐예요?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? 기억 안 나요? 어젯밤 바에서 잠든 거?